혹시 좀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포즈가 있을까요, 여러분? 우리 팬들을 향해서 어떤, 네, 아, 네. 좋습니다, 좋습니다. 자, 중앙. 아, 왜 훈씨 왜요? 아, 훈씨 왜요? 한번 다시 가겠습니다. 네. 아, 옷이, 아, 야, 살짝, 네, 사고가. 아유, 네. 자,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 멤버들 서로 잘 봐주셔야 돼요, 네. 서로 잘 봐주셔야 됩니다. 아유, 네. 근데 우리 멤버들은 또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. 자,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, 네. 자, 중앙 향해서 봐주시고요. 유니버스 더 블랙홀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져왔는데 전체적으로 우주 안에서 또 다른 또 8명의 펜타곤이 만나서 다른 세상을 펼쳐나간다라는 내용이고요. 닥터 베베라는 타이틀 곡에 맞춰서 그 안에 또 세부적인 어떤 스토리들과 또 저희가 표현하고 싶은 내용들 네.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그 블랙홀이라고 하면 보통 홀 HOLE에서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홀 HALL이더라고요.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? 다르게 하신? 일단 우주라는 공간에서 네. 저희가 이제 8명의 멤버가 만나서 블랙홀이라는 새로운 공간이 이제 탄생이 되는 거죠. 네.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 이번 정규 1집 앨범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간다라는 뜻을 담고 있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이제 첫 번째 정규 앨범이자 첫 번째 시작이라고 새로운 시작 이라고 또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무엇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세계. 주가드 모아내 꿈 들린 듯해 널 굴 버리사주 내가 왜 이리도 기대 있을까 필요해 너가 지루해 듯 악사 사랑지고 왔으고 병지고 야지고 미치고 변타 이번 컴백 타이틀곡 연습 중간에 조금 허리가 많이 아파가지고요. 앞에 지금 회복 중이고 저희 무대를 보시면은 허리에 굉장히 무리가 가는 동작들이 꽤 많아요. 그래서 앞으로의 활동을 위해서 이번 네. 활동만큼은 조금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활동을 할 거고요. 네.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빨리 얼른 안전하게 회복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.